이 팔자주름과 처진 이뺨, 그리고 늘어진 이 턱과 목의 이 주름들은요, 보톡스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 얼굴과 목 전체의 이 피부를 확 잡아 당기려면 어떤 수술이 필요할까요? 아, 그야 뭐 안면 거상술. 아, 그렇죠. 피부를 직접 절개해서 그 표정 근육과 그 지방을 제 위치로 좀 되돌려 주세요. 그리고요, 좀 어려 보이게요. 이 이마에도 좀 이렇게 볼록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부채살 예. 실리콘으로요. 맞다. 요새 제가요, 옷을 입으면 이렇게 태가 안 나거든요. 가슴이 좀 처져 보이는 듯 하기도 하고요. 저 C컵으로 안 될까요? 아유, 늙어서 이걸 아니, 무슨 말씀을요?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가슴을 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름 제거하고 그 이마와 가슴 성형하면 아마 지금보다 10살, 아니지, 한 20살은 더 어려 보일걸요? 그렇겠죠. 왜안 드세요? 다이어트 중이야. 아유, 너도 관리 좀 해라. 임신했다고 그렇게 그냥 무식하게 막 먹으면 어떡하니? 어머, 얘. 아우, 예쁜 것만 먹어. 쪼글쪼글한 걸왜 먹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경을 써야 예쁜 애기가 나오는 거야. 네 신랑 봐라. 얼마나 잘생겼니? 내가 신경 얼마나 많이 썼는 줄 알아? 어머, 이상하네. 여기 새우가 한개 있었는데. 네가 손댔니? 친정엄마 갖다 줬어요. 내일 사올게요. 넌 친정엄마밖에 안 보이니? 난 안정에도 없지? 난 밥을 굶어도 이거는 꼭 챙겨 먹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죄송해요. 많이 남았는데. 이상하다. 많았는데. 어머니, 하루 1회 복용인데 두번 드신 거 아니에요? 얘좀 봐.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야? 제가 지금 나가서 사가지고 올게요. 아, 됐다. 화내봤자 주름살 만들지. 아, 참, 너 식사하고 나좀 보자. 갖다 줄게 따로 있지. 그걸 갖다 드렸어? 당신 너무한다. 우리 엄마 갖다 준게 그렇게 아까워? 아깝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드시는 거잖아. 당신 눈엔 어머니만 보여? 우리 엄마도 영양제 먹을 줄 알아. 치사하게. 어머니, 왜요? 성형수술 하고 싶은데 해줄래? 또요? 다 하셨잖아요. 세월 앞엔 장사 없다고 그러더니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늙음이 보여.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년한테 네 아버지 안 뺏겼을 텐데. 에이, 사람들이 다제 큰누님뻘로 보는데 무슨 소리예요? 미스 코리아 대회까지 나갔던 미모 아직 죽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이, 상도 못했는데 무슨 미스 코리아. 어? 대회에 참가만 했어도 아주 대단한 거죠. 옛날엔 예뻤지. 네 아버지한테 내 젊음을 바친 것이 아니 된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욕을 먹고 살았는데.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의상실에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년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보고
늙은 것이 주제 파악하래. 어머니한테요? 가만히 있어봐. 임신하면 다리가 많이 붓는다며.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사랑아, 아빠야. 아빠가 아까 엄마한테 화냈거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 그리고 주말에 영화 보러 같이 가자고도 전해줄래? 갑자기 왜 이래? 보고 싶은 영화 있음 말만 해. 예약해놓을게. 찔리게 찔렸나 보네. 너무 찔렸지. 미안해. 사랑이도 미안하다. 저기 어머니 해외여행 보내드리자. 당신 힘들까봐 그래. 어머니 집에 계속 계셔야 당신 신경 쓰이잖아. 자기 요즘은 몸 움직이기도 힘들다며. 효도하는 셈 치고 보내드리자. 일석이조잖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아, 저 어머니 잠시만요. 왜? 공항까지 배웅해드릴게요. 저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우 예, 그럴 거 없다.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딜 간다고. 아우 됐어, 나오지 마. 자, 갑시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 요정 신난다. 공항으로 가지 말고 압구정동으로 가주세요. 여보세요? 그럼 가셨지. 엄마 놀러와라. 아버지 불러서 저녁 같이 먹게 놀러와라. 빨리 와. 아우, 너무 많이 먹었나? 아우, 야.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네. 예? 지금요? 예, 바로 갈게요. 어머니, 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유선이가.